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지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에 싸서 가축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뉘었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천에 서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였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화가 났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 헤롯이 말했어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즈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